힘은 많이 쓰는데 효율적으로 공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는 힘을 쓰는데 거리가 안 나가지? 나는 되게 세게 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안 나가지? 이런 분들의 특징은 코킹과 힌지는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가운데다가 여러분 딱 들어 놓은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는 쥐대뼈의 원리를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리포입니다. 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킹과 힌징 그리고 올바른 손목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볍게 치는데 되게 멀리 간다. 힘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멀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와, 이렇게 해서 힘을 쓴다기보다 가볍게 그냥 팔만 톡 클럽을 들었다가 그냥 퉁 내려놨더니 멀리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아는 겁니다. 그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코킹과 힌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킹과 힌징은 그립과도 관련이 돼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채만 잡으면 우리는 그 동작을 못한다는 거죠. 뭐 손목을 쓰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도 같지만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조금만 깨우치게 되면 골프가 너무 쉬워진다는 거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건을 제가 물에다가 담갔어요. 그러면 저도 들기에 엄청나게 무거워져요. 두 손으로 잡기도 진짜 너무 무거워져요. 이렇게 잡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원래 수건의 한 10배는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백스윙이나 다운스윙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 물에 담가져 있는 수건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지는 누르지 않은 형태가 되고요. 왜냐하면 엄지를 누르게 되면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게 되면 오른손을 꺾는다기보다도 왼손 날 있잖아요. 이 왼손 날이 이렇게 눌러지는 쥐대뼈의 원리를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프를 쳤을 때 어떻게 치죠?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골프 스윙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힘은 많이 쓰는데 효율적으로 공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나는 힘을 쓰는데 거리가 안 나가지? 나는 되게 세게 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안 나가지? 이런 분들의 특징은 코킹과 힌징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들어 놓은 상태로 가볍게 들 거예요. 가볍게 들고 효율적으로 든다는 소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엄지를 누르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왼손 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눌러줄 거예요. 우측으로 가면서 가볍게 탁 눌러줬더니 수직으로 서지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내가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동작, 처음에 백스윙에 스타트를 했을 때 이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무게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 있어지고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무게가 바깥에 있으지만 저도 버틸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처럼 수영장이 아니어도 되고요. 집에서 달에다 물 담아놓고 거기다 수건 하나 딱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수건, 조그만 거 이거보다는 조그만 타월도 좋습니다. 왜냐면 너무 무거워요, 이거. 담아놓은 상태로 몇 번만 그냥 강제적으로 들게 되면 왼쪽 손날과 오른쪽 엄지 그리고 최초로 들어 올릴 때 제가 정말 강조하는 손목, 팔, 팔꿈치 순으로 들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있어야지만 하루 종일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무게가 아래로 처지긴 하지만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목이 조금만 풀리게 된다면 엄청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목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멀리 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운동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수건을 건진다는 생각으로 들게 된다면 엄지는 절대로 누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왼손 날은 누를 거고요. 오른손은 받쳐서 위로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동작을 물에다 놓고 우양으로, 저는 손도 다 필게요. 이렇게 잡고 이런 느낌으로 잡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잡는 느낌만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을 칠 때도 가볍게 들었다 가볍게 유지되는, 가볍게 들었다 가볍게 유지되는 이런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의 중심은 훨씬 더 잘 잡힐 수 있을 거고요. 늘어지지 않는 현상에 헤드 무게에 딸려가서 몸의 중심을 잃지 않는 스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들어서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가볍게 들어서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되게 똑바로 멀리 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들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런 식으로 힘은 힘대로 쓰고 효율적으로 스윙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빠르게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손 날과 검지 그리고 수직을 헤어주는 이 커킹과 힌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물에서 수건을 담아놓고 찍었고요. 수영장이 아니어도 집에서, 아니 욕조나 대야에서 물 한번 담아놓으시고 꼭 한번 이렇게 그냥 수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드는 사람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무조건 손 날을 눌러주고 팔을 위로 올려주는 이런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들 수 있게 되고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면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집에서 이거 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거 똑같잖아요. 무게가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손 날로 누르고 엄지손가락 안 누르고 그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소파에 앉았다 그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몇 번 해라가 아니라 그냥 평생 그냥 숨 쉬듯이 이거를 그냥 습관화를 시켜버리면 백스윙 들 때 하나 둘 셋, 반대도 하나 둘 셋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스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팔은 많이 들리진 않지만 올바르게 중심을 잡아놓고 깔끔한 스윙, 그리고 팔이 많이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스윙, 정타의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집에서 제가 했던 동작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백마디 말보다 단 한 번 몸으로 느끼는 것이 여러분들의 골프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되고 훨씬 빠르게 골프를 잘 칠 수가 있고 이해도도 확실하게 높아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상 박카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